중국이 또 한 번의 세계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무인달 탐사선이 착륙했는데요. 중국 언론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이번 탐사선 착륙 성공은 중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포문을 연 사건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무인 로봇 탐사차를 이용해 달 표면의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중국의 달 탐사,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할게요. 이상 차이나 키워드 2위였습니다. 뭐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창어 4호가 보내온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 궁금하다.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달 뒷면이. 뭐야? 그냥 똑같네. 돌 아닐까? 앞면하고 똑같네. 그냥 분하고 똑같네요, 나. 근데 저렇게 우주에서 보내온 사진 보면 참 신기해요. 왜 이제 달 뒷면에 착륙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네, 사실 저 달 뒷면에 들어가는 순간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탐사선 외에 인공위성까지 띄워서요. 지구 교신에 성공한 거죠. 아, 중간 기지국도 따로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하려면. 중국 분들이 되게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럴게요. 네,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니까. 하긴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 굴기. 뭐래가지고 우주 산업에 막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뤄냈네요. 대단합니다. 우주 너무 궁금해요. 아, 최근 우리도 한국형 발사체가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처럼 좋은 성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Of course. 당황했네요.